사람은 굴레를 벗어나서 아트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페인팅 혹은 스케치가 그림이냐 예술이냐를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진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바로 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예술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는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넘어오지만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의 회화의 전통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전통을 따라갈 수 없다면 우리말의 전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중심에 사진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을 앞세워서 사진술이 예술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초해서 알프레드 스피글리츠가 사진 분리파 운동을 시작해서 사진이 발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사진을 끊임없이 예술 장르의 중심에 세워놔요. 그래서 팝아트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과하면서 바로 사진이라는 것을 붙이고 천을 오려서 붙이고 꼬매고 그림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과 다른 미디어를 섞어서 확장하는 뉴 미디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지 않아도 돼.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 기성에 만들어진 것들을 오려서 합치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예술이고 이것은 나의 목소리고 나는 아티스트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팝아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사진이 활용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섞어서 활용해요. 이 작가는 루카스 사마라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진작가예요.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성장한 작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진작가 중에 하나예요. 이 사진작가의 가장 절친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디 셔먼이라고 하는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는 엄청난 분이에요. 20대를 넘기지 않고 30대 초반에 이미 자기 첫 번째 컬렉션 30장 세트를 30매도인가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언타이틀드 필름 스틸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두주자에 있고요. 페미니즘 포토그래퍼의 선두주자에 서 계신 분이 그분의 절친이었으나 너무도 내성적이어서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루카스 사바라스는 상당히 늦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사진을 찍고 폴라로이드를 긁거나 필름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형태로 자기의 답답한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진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사진이 자기 아파트야. 또 아주 구질구질한 아파트예요. 이분은 정말로 유명한 예술가고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한번 봤었어요. 요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누굴까요? 건전하는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브루스키? 아, 그 아저씨는 포토그래퍼예요. 정말로 비싼 아저씨는 맞아요, 그 아저씨도. 근데 그 아저씨의 작품은 두께봐야 50억이에요. 이분의 작품은 한 장당 300억이에요. 좀 다르죠, 레벨로가.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화예요. 한 작품밖에 없어요. 브루스키는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한 5장이 나와서 한 30억 받아도 3, 50억, 150억이에요. 한 작품당. 5개 콜렉션입니다. 누굴까요? 회화가 주고요. 사진은 잠깐 한 시즌에 했었어요.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어요? 호큰이라는 회화 작가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현존하는 가장 비싼 회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사진이라는 매체, 현실, 그 다음에 사람의 본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사진이라는 매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체라는 공간을 우리가 보면서 평면으로 옮기는데 사진은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은 순식간에 공간을 계속 훑고 지나가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차원의 공간을 두 눈으로 3차원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면들이 모여서 입체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특정 공간에 가서 자기가 눈길이 가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그 폴라로이드를 콜라주해서 하나의 공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차도 들어가지만 공간과 시간을 한 장에 담는 형태로 예술가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작업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나갈게요.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예술가 같진 않죠. 정장 무좀이 있고, 그죠? 약간 초상 사진의 전형들. 네? 누구요? 네? 신부님이요? 부녀님, 교황님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넥타이예요. 죄송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일 텐데. 네? 루즈벨트, 예. 왜 나왔을까요? 사진인데. 우리 사진 얘기하고 있는데 루즈벨트가 왜 나왔을까요? 아, 나올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아니에요. 힌트요? 코다. 코닥의 창업주. 이스트만은 성이죠. 이름은? 드릴게요. 이스트만 코닥이죠. 회사 이름이. 근데 조지 이스트만이에요. 이름은 조지고요. 이스트만이에요. 예, 조시에요. 네, 저랑 같은 조시에요. 조지 이스트만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아주 극진하셨어요. 평생 동안 정말 근도박에 사셨고요. 불을, 어마어마한 불을 얻으셨지만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번 모든 돈을 과학기술과 사진술 발달에 쏟아부으셨어요. 코닥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독과점 방지법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세 개인가로 쪼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미국에서 가장 부자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에 자기 용도로 쓴 거라고는 조그만 저택 하나예요. 라체스터에 가면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가 있어요. 저택이 아직 보존이 돼 있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조지 이스트만 인터내셔널 포토 앤 무비 뮤지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존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조지 이스트만이 그 저택을 지은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가 노후에 병이 드셔서 잘 거동을 못하시는데 꽃을 너무 좋아해서 그 추운 라체스터에 꽃을 보실 수 있게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방이 제일 잘 보여요. 정원이 옆에서 쫙 펼쳐지게 보여요. 그리고 내려와서 거실과 이런 데 가면 그린하우스답게 아주 거대한 야자수나 이런 것들이 거실에 정렬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작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아주 작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서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지 이스트만이 돌아가시고 나서 뮤지엄을 만들어야 돼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저택을 훼손하긴 싫고요. 저택이 너무 작아서 거기다 뭐 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거실 하나, 뭐 다이닝룸 하나, 접대, 뭐 응접실 하나, 그 다음에 뭐 서재는 엄청나게 컸어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만 있으니까 정원의 밑을 파서요. 지하 7층을 만들었어요. 지하 6층인가 7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수장고를 만들고요. 사진사 쪽으로 정말 중요한 카메라들. 사진사 쪽으로 정말 중요한 사진들, 예술적인 거 말고 사진 기술적으로 중요한 사진들, 뭐 최초의 칼라 사진, 뭐 달나라에서 촬영된 첫 번째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컬렉션을 모으고요. 영화사 쪽으로 중요한 필름들도 같이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영화용 필름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어떤 대학원생이
사진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다가 사진들의 컬렉션을 가지고 또 다른 사진을 만드는 사진 포토 모자이크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게 돼요.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톤을 분석해서 이렇게 사진에 얻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조지스트만이 컬렉션해서 그 뮤지엄이 컬렉션을 해서 첫 번째 오더로 요청을 한 게 조지스트만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이 초상사진이 기념비적인 거니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조지스트만이 컬렉션한 모든 사진 데이터를 이 안에 넣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조지스트만 얼굴 이미지로. 그래서 이미지들로만 이루어진 사진을 만드는 포토 모자이크라는 컬렉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이 사진은 정말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미국의 사진사 쪽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가가 소속되어 있었던 사진 그룹은 혹은 이 사진가가 사진을 찍어서 봉사했던 단체는 어딜까요? 네? 매그넘은 유럽이에요. 매그넘은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이에요. 로봇카 예, 만든. 예. 네?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럼 사진가가 누군지는 아시겠어요? 이름 외우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사진은 정말로 미국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죠. FSA 그룹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도로시 랭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공황을 지나면서 너무도 궁핍한 시골의 환경들과 농촌의 환경들 그리고 서부로 서부로 이전하면서 제2의 골든러시가 일어나는데요. 그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진가 30여 명을 고용해서 전국으로 보내서 사진을 찍게 시켜요. 그리고 그 사진 원판들을 모아서 컬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어려운 정보, 각각 지역마다 자연환경, 각각 지역마다 농촌의 풍경들, 농촌의 재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요. 그때 왔던 도로시 랭이 가난한 이민자의 아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아이 두 명과. 이게 바로 FSA 그룹이 만들었던 사진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많은 것을 대변하는 제공왕 시대를 표면적으로 알리면서 이걸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좀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건데 바로 그 FSA 그룹이 어마어마한 컬렉션이 있어요. 그렇겠죠. 사진가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 정부에서 돈 받아서 계속 사진만 찍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을 또 유통시켜서 공항을 탈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농촌 분명 뭐 이런 것들 집 짓고 있는 거 뭐 이런 사진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신 침에 눈을 뜨고 보시면 이게 어느 부분의 사진이라는 거 알 거예요. 이거는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라 사진의 톤과 명암의 정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전체 이미지의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뭐 컴퓨터를 이용하고 뭐 이러니까 하다하다 별걸 다 하죠. 거의 아주 사진을 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 이제 패션 사진 얘기 좀 더 해보죠. 요 패션 사진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패션의 최첨단을 갖는 하이 패션 사진입니다. 요것도 패션 사진이에요. 아, 이거 그나마 낫죠. 사람도 나오고 옷도 나오니까, 그죠? 패션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놈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요거는. 아, 멋있죠? 자, 이 정도는 근데 포토샵에서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따다 붙이는 거. 근데 재밌게도 이 사진가는 포토샵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사진술만 조금 알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모형 갖다 놓고 여기 놓고 심도만 잘 조절해서 포커스만 잘 맞추면 어렵지 않게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죠. 이게 카메라예요, 이게. 심도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